자, 이러면은 공략본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공략집을 이렇게 쭉 완벽하죠? 자, 이렇게 파이널 판타지 공략집이 추가되었습니다. 오이알디엔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공략본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이미 프린트는 다 해왔고요. 양면이죠?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넣을 겁니다. 종이에다가. 이전에 제가 이렇게 파이널 판타지 13 공략본을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. 이게 꽤 쏠쏠하더라고요.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두고두고 씁니다. 오래 써요. 이게 무려 12년 된 겁니다. 자, 이번에 필요한 도구는 테이프, 요 목공풀. 자, 이렇게 되면은 끝입니다. 이번에는 특별히 조금 더욱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서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코팅 용지를 사용했어요. 코팅 용지를 사용해서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. 자, 이렇게 똑바로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딱 맞추기가 힘들죠. 그래서 필요한 게, 자, 이렇게 책의 수평을 잡아줘야 됩니다. 수평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조금 더 테이프를 이용해서 책을 최대한 밀착을 시켜줍니다. 바깥쪽도 이렇게. 자, 밀착을 해주면은 거의 이렇게 책이 위쪽이 딱 수평이 잡히죠? 자, 그리고 이제 목공풀. 목공풀을 이용해서 윗면에 이렇게 쭉. 쭉 뿌려줍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목공풀이 이렇게 묻어있죠. 네, 목공풀을 이렇게 묻혔습니다. 그리고 손으로 살살살살살 잘 스며들게 살살살살살 문질러줍니다. 잘 스며들어라, 잘 스며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아, 좀 삐져나오면은 하고. 많이 뿌렸네. 많은 필요 없어요. 안쪽으로만 잘 묻어두면 스며들면 되니까 살살살살살 이렇게 목공풀을 쫙 발라줍니다. 에헤. 자,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. 위쪽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뜯고 한쪽씩 이렇게 붙이고 딱 해서 책을 딱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딱 붙이고요. 옆면에도 이렇게 해서 책이 딱 오므라지게 해서 딱 붙여주시고, 이렇게 해서 빈틈 없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처음부터 테이프로 하면은 가운데가 떨어져요. 가운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떨어지지 말라고 목공풀을 붙이는 거고요. 책끼리 붙으라고. 그 다음에 목공풀이 지저분하니까 빠른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로다가 붙여주면은 끝나요. 간단하죠. 그리고 조금 목공풀은 좀 남아있어도 상관없고요. 이렇게 잘 붙여주면은 책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얘네들은 고생했으니까 빠져있고. 그래 되면은 이렇게 책이 완성이 돼요. 가운데도 안 떨어져요. 잠시 붙였는데도 안 떨어져요. 그리고 얘를 쭉 빼서 이 안에 집어넣고 맞춰주시고요. 이제 얘를 자, 이러면은 공략본이 완성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책장에 꼽아넣어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공략집을 이렇게 쭉 필요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완벽하죠? 자, 기존 파이널 판타지 13탄 공략집, 그리고 요거는 이제 9탄 공략집, 그리고 8탄 공략집까지. 자, 이렇게 파이널 판타지 공략집이 추가되었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. 안녕. 파이널 판타지 4, 5, 6 공략집은 이걸로 대체.